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7주 동안 새로운 습관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키워드가 뭐죠? 뉴트로. 자, 우리들이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가는 그런 기간을 한 해를 맞이합니다. 7주 동안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한 게 있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일방적이 되지 않고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OX도 해보고 여러분들 생각도 묻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말씀을 듣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어떤 질문이든 괜찮다. 기억하시죠? 저는 대답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먼저 OX로 시작을 할 텐데 OX 누가 들고 있어요? OX. 거기에 큰일 났다.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무튼 대답 잘하세요. 자, 첫 번째, 뭐 일단 쉬운 걸로 시작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다 오 없다 X. 습관? 네, 네, 쉬워요. 네, 습관 없이 사는 사람도 있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게 문제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겠다는 결심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오 실패했다 X. 아유, 솔직해요. 네, 고마워요. 네. 자, 다음 하나 또. 2022년 한 해 동안 바이블 온 365를 통해 성경을 통독하겠다는 결심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오, 실패했다, X. 네. 자, 찬양대가 저 정도니 여러분들은 많이 안심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오, 나는 죽어도 안 한다. 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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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자, 요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풀어가게 될 거고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어제 송구영이신 예배 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피곤하여 상당 기간을 졸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왜 졸았는지의 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잘 못했어요. 졸면 안 되죠. 그런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괜찮아요. 예, 우리들이 조는 것 같지만 조라도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복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뭐 조는 걸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잘하세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자, 화평동산의 어떤 집사님인데 며칠 전 어느 교회가 현대적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적 형식을 버리고 예배 시간에 멀티미디어, 드라마, 무용, 세속적 형식의 성가와 밴드를 도입하는 경향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의 흥미에 초점을 맞춘 예배라고 보며 이런 예배는 옳지 않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배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일으키고 기쁨과 만족을 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오히려 불쾌감을 드릴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어쩌면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미디어도 사용하고 밴드도 있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걸 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들이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는 그분에게 이런 답을 해주면 좋겠다. 와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쇼를 하는 것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인지를 와서 보세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어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형식을 탈피하고 전통을 벗어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이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습관 만들기. 자, 오늘 말씀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도 이어져 가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다섯 가지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습관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도 그렇고 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번쯤 이런 결심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저희 교회에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기억하고 활용해 보셔도 좋고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메모를 하고 가서 써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잘 적으세요. 자, 저희 교회에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모든 목회자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 내 승리는 무엇인가? 승리를 정의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거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의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한다는 아주 명확한 definition,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 문장을 가지고 이 승리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6개월이 지날 시쯤, 6월 말쯤 우리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내가 정의한 승리를 가지고 자기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아, 나는 얼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목회자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자기가 점수를 얘기해요. 나는 A 같습니다. B 같습니다. 뭐 C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팀장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B예요, C예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다 얘기해 줍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어떤 북한의 뭐 공개 비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 분위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죠. 제가 이 기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성공하는 사역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도 이걸 좀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거슬릴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성공? 사실 원 제목에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effective, 효과적인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사역자들도 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인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라.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창조적인가? 두 번째, 내가 이 창조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속적인 일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개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오픈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카테고리를 줍니다. 창조성, 지속성, 효율성, 개방성.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매해 우리들이 성공하는 사역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우리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묵상팀에서 한 분이 오늘 설교 원고를 읽고 이런 피드백을 주었어요. 어렸을 때는 본인이 학교에서 이런 습관, 뭐 어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매일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직장에 가서는 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늘 나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지금은 매년 신앙을 위해 나의 습관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콩나물을 키우는 생각이 났습니다. 물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다 흘러보내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납니다. 나는 콩나물이 되고 흘러보내는 물은 매일 듣는 말씀과 기도와 큐티, 정기적으로 나누는 묵상 나눔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하고도 나는 이것밖에 성장하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와우, 하나님 덕분에 나 참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결심한 것을 그렇게 다 살아낸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신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어,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습관은 어떤 행동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들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 책 뭐 인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 제목과 이 저자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떤 그 표절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과 다른데 인용하는 걸 정확히 밝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책들 가운데는 진짜 좋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다 읽고 액기스만 이렇게 다 이야기해드려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좋은 요 문장들, 글들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는 습관 덩어리다 이런 말을 해요.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습관은 어떤 시점에서는 의식적으로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또 이 찰스 두히그는 핵심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랬어요. 핵심 습관. 그러니 우리들의 삶도 핵심 습관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데, 우리들에게 좋은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가 바뀌지 않아.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핵심 습관이 우리를 경건하게 바꾸어 나간다면 이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심리학의 원리에서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물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물이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계속 흘리면 그 물길이 계속 이렇게 넓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어느 날 물이 멈춰서요, 그럼 물이 다 빠져요. 근데 다시 물이 흐를 때는 그 물이 어디를 따라 흐르냐면 자기가 만든 물길을 따라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습관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핵심 습관을 가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제 내일부터 다섯 개의 습관은, 지지난해에 우리들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할 때 오스왈드 챔버스가 거룩한 습관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다섯 가지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너 기억 안 하셔도 돼. 매주 하나씩 할 거니까 한번 보고 갑니다. 첫 번째, 습관을 가지지 않는 습관 가지기. 아, 이거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네,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 만들기. 또 세 번째,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반기는 습관 만들기. 네 번째,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만들기. 다섯 번째, 부요함을 소유하는 습관 만들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이런 태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것, 습관과 버릇의 차이를 좀 구분하면 좋겠다.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습이나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우리의 몸에 밴 행동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버릇은 무의식적으로 목적이나 의도 없이 했던 행동들이 우리들의 몸에 밴 것이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버릇인가 습관인가.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들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훈련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것이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크게 두 주제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계속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더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 10시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 한 가지 주제만 오늘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또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크리스천은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늘로 자라나는, 하늘을 향해 위로 떨어지는 존재다. 저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의해 주세요. 멋져. 위로 떨어지다. 위로 떨어지다. 네네, 좋아요. 계속 그런 반응 부탁해요. 자, 우리가 깨어서 좀 반응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존재,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 위로 떨어지는 존재. 그래서 하루하루 하늘을 향해 가는 존재. 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자라난다고 하는 건 진짜 멋진 일이겠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묵상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튼 집회 때나 설교에 은혜 받은 것으로만 따지면 다 성자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안 그래. 우리가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우리들이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고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우리의 영성은 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영적 습관을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더하라, 더하라,
자, 본문에는 더하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지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힘들었겠다. 왜 우리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 더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해 나가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내버려둬. 이거 제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들이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죠. 페트르 루드비흐라고 하는 사람이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가끔 자기 자신의 명령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가? 미루는 습관에 빠지는 것은 자기 훈련, 즉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당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 그 길을 의심하는 습성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자,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에 늘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제 서재로 가는 습관이에요. 제가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 방을 제 서재로 이렇게 꾸몄고요. 그 서재가 이렇게 층계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컴퓨터와 책상이 있고 밑에는 제가 이렇게 사이클도 걸어놓고 이렇게 뭐 운동할 수 있는 몇몇 기구, 스트레칭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늘 이 두 가지를 해요. 탁 앉아서 제 목소리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한 주 동안 제가 잠을 갑자기 잘 못 자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갑자기 이렇게 불면증처럼. 제가 요 한 주간이 그래요. 뭐 도대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며칠 전입니다. 너무 잠이 안 와서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설교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쫙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 설교가 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송구영 신의 졸은 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린데 잠이 안 올 때는 제 설교를 들으세요. 졸려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2시, 3시 넘어서 잠이 들다 보니까 제가 본래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늦게 일어난 거예요. 서재로 갔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제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아, 제가 위에 책상으로 올라가서 묵상하고 이렇게 그걸 하고 이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운동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했더니 제 아내가 상처를 받았대요. 아니, 목사가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제가 그날 제 의지적인 결단으로 저를 설득한 게 뭐냐면 묵상이 아니고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상처받는다고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 제가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하면서 제 몸의 수치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요. 아, 이거 내가 목회를 내가 잘 끝까지 열심히 하려면 내가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 없거나 제가 아주 나쁜 목사, 아주 뭐 이상한 세속적인 목사라가 아니라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 속에서 의지적으로 저에게 결단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제 몸을 잘 관리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설득이 제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설득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버릇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습관이나 이 영적인 습관이나 우리들이 설득되었을 때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하는 너 매일 교회 가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데 너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니? 내 자녀들에게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너 네가 일하는 직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필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그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난 25일 날 저희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년들 콰이어 참 좋았죠. 청년들 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혼자 이렇게 노래하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뮤지컬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제일 핫한 뮤지컬과 영화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의 그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인데 이 청년이 그 뮤지컬 영웅에서 여자 주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뭐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뮤지컬 영웅을 보러 지난주에 간 거예요. 그 영웅 뮤지컬을 보면서 이 뮤지컬은 물론 다른 뮤지컬들도 되게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이건 진짜 철저하게 안중근 중심의 뮤지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중근 중심이에요. 근데 저는 뮤지컬을 보는 내내 서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 서리가 언제 나오나? 서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나? 저는 서리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을 마치고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우리 이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를 보죠. 목사님 오늘 제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요. 아우 이게 노래하는 내내 목사님 와 있는데 그 이 청년이 사실은 이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로 상도 받은 정말 많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는 우리 교회 청년만 보이고 그 청년은 뮤지컬을 공연하며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지를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일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펼쳐지고 있지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경청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습성?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아니라 만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5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습관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이 등장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 구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왜 그러므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더하라 더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신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하라는 거예요.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Make every effort to add. 이것을 더하기 위하여 뭐하냐면 effort,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1년 동안 우리 묵상합시다. 제가 계속 광고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하나님의 숨결로 묵상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가? 우리들에게 어떤 정해진 시간, 어떤 정해진 장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찾아가서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을 누르라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이 되면 딱 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의지적 노력과 의지적 결단이 없이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숨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겼다면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들에게 의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더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적 결단에 대한 문제인데 챔버스는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했거든요. 의심하는 습성. 근데 사실 의심하는 습성이라고 하는 이 의심은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일까? 아, 이거 견적이 나오는 일인가?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준비된 찬양에 이 찬양이 저에게 떠오르면서 은혜가 됐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시작도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 이 다크 핑거라고 하는 필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 떠올라
있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주사바늘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들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맞은 게 백신이잖아요. 코로나 백신. 근데 사실 내가 맞을 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이 맞는 거 보는 거 참 무섭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 대고 그냥 쿡 찌르잖아요. 근데 맞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 별거 아닌데. 맞아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다크핑거라고 하는 이 필명을 하는 사람이 이런 또 얘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그냥 굉장히 어지러워진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막상 부대를 하나 딱 잡고 큰 거부터 몇 개 집어넣고 나면 그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인 거예요. 걱정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전체 설교 중에 제일 멋있는 문장 하나예요. 이건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글인데 감동해 주세요. 네. 지나온 다리를 태워버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불가피한 일로 만드십시오. 아, 여러분, 지나온 우리 일, 지나온 다리를 태워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경청할 때 그 말씀을 불가피한 일로 만드십시오.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일로 만드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쫙 준비하다가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 또 하나는 제가 제 표현에 의하면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구나. 우리 신중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게 두려움인 거예요. 신중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근데 그 정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새롭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습관, 영적인 습관, 거룩한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하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인생에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때부터는 제 삶에 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just do i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우리들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막으시면 안 하면 되잖아. 문제는 우리들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탁 두려움 가운데 신중함, 두려움의 가면을 쓰고 신중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 다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나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하십시오. 이것 하나 더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올 한 해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품이, 습관이 만들어질 줄